나 봐. 우와, 아, 좀 가라. 뭐 하냐? 그래도 날씨가 되게 좋은 게 괜찮네요. 분위기가 그냥 잠깐 쏘렌토 구경 잠깐 하고 가려고요. 여기가 메인 거리다 이거지? 좀 고급지다? 그치. 또 빛이 조금 들어오니까 색깔이 싹 바뀌는 게 좋네. 작년에 아말피 코스트를 여행을 했어요. 그 살레르노부터 뭐 포지타노, 카프리 여행을 했는데 그때는 거의 배로 이동을 했거든요. 운전을 못한 거에 대한 살짝 아쉬움이 있었지? 제가 여기 아말피 코스트 차로 이렇게 드라이브 하는 게 약간 버킷리스트 같이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여가지고. 소렌토는 네. 우리가 저번에 안 왔었거든요. 근데 하도 유명하다 그래서 나폴리 있다 오니까 길에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좋아. 우리 맨날 사람 없으면 그 말 하잖아. 너무 좋다고. 내가 원하는 길을 움직이고 걸어갈 수 있어 지금. 사람 없는 게 제일 좋아. 우리는 여름에 여행하긴 글렀어. 빌라 터미날레. 이런 식이구나. 멋있다. 이거 도착 아니야? 되게 숨쉬기네. 나도 그건 좀 느껴. 아말피를 한번 가보자. 구불구불구불 계속 가야 돼서 시간이 좀 걸리나봐. 오빠가 꿈꾸던 아말피 코스트 드라이브다.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? 우와. 구불구불 가고. 여기가 차가 밀리는 이유가 딴 게 없어. 이렇게 계속 보고 가니까 그래. 와, 근데 멋있다. 제 화보다. 우리가 제 화보 찍어주고 있는 것 같아. 지금. 와, 나도 찍어주라. 쟤 보니까 나 그거 생각나. 오빠, 루카. 그 오토바이 타고 있는 거 같아.
운전해보니 어때? 꿈꾸던 드라이브야? 너무 재밌어. 쟤네가 한 팀이야. 소란이네. 너 진짜 멋지다. 나한테 자전거 탔었을 때가 있는데. 아, 내가 지금 싫은 거 중에 하나. 기억난다 여기. 여기는 잠깐 내려갈 수 있겠는데 우리? 차 될 때가 좀 된다 MLP는. 오케이. 여기 기적적으로 주차 자리 하나 찾았어. 좋다 여기. 그치. 그래도 뺑뺑 주차 자리를 찾아 돌긴 했지만 MLP에 잘 도착했습니다. 여기를 통해서 들어가면 이제. 오, MLP. 이거 어디서? 아, 여기서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냥 제일 좋은데 앉았어요. 이거 에스프레소 한 잔 3.5유로. 좋은 거를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 알아? 딱 앉아 있으면 한국말이 들리지? 그럼 진짜 좋은데야. 와, 좋다. 그 아마피 코스트 중에 아말피가 제일 좋으니까 아말피 코스트라고 이름을 지었겠지? 이게 아말피 두오모인데 우리가 여행에 그 뭐야 그거가 좀 쌓였나봐. 내공이 아랍 영향을 받은 성당이라고 딱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. 좋네. 진짜 아랍은 여기 딱 먹으려고 되게 노력했다가 먹진 못하고. 그래도 이런 흔적은 남겼네. 여기가 이 안에서 눈이 사이로 하늘 보이는. 와, 진짜 멋지다 여기. 진짜 여기는 무슨 콜도바 같다. 우리 좀 출출해져서 걸어가다가 샌드위치 샀어요. 이거 봐. 되게 맛있다 이거. 치즈랑 가지. 되게 잠깐이었지만 그래도 괜찮은 휴식이었다, 그치? 응. 아, 언제 봐도 아름답다, 아마피 코스트. 너무 좋으면서 좀 아쉬워. 맘 같아서는 더 있고 싶은데 또 갈 길이 멀어서. 저희는 이제 마테라로 갑니다. 너무 늦기 전에 가자. 그러면 오늘은 마테라로 안디아모. 아마피 안녕. 있어 동네가? 응. 저게 마이오리야? 저건가? 저게 마이오리야. 마이오리도 좋대. 여기는 그냥 쭉 걷기 좋게 돼 있네. 막 이런 광장에 카페가 많고 그런 게 아니라. 여기는 딱 운전할 만해? 운전 할 만해. 근데 되게 조심해야 돼. 커브가 엄청 많고 좁은 길도 진짜 많거든. 특히 커브에서 먹고 들어오는 차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시야 확보 중요하고. 워낙 뷰나 뭐 그런 게 좋아가지고 진짜 재밌긴 해. 아, 보인다.
버스트 드라이브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. 아쉽다. 너무 즐거운 운전이었다. 운전 많이 했잖아 이번에. 많이 했지. 그 난이도 스페인 최하. 스페인은 운전하기 너무 편했어 어딜 가든. 그리고 이태리 보통 생각보다 괜찮은 수준. 근데 티니지는 좀 쎄. 운전을 잘 못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. 근데 막가 못하는데 착해. 그래서 막 많이 막혀. 그럼 이태리는 괜찮았지만 나폴리 운전 어땠어? 나폴리는 완전 난이도 최상. 근데 아말피 코스트는 내 생각에는 한 나폴리랑 티니지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. 그러면 그래도 제일 악명 높은 지금 시칠리 운전, 나폴리 운전에 아말피 꼬불꼬불까지 했으니까 부산 운전 할 수 있겠어? 아 그거는 힘들어. 근데 세계 아무데나 네가 가자는데 내가 다 해줄 수 있는데 한국은 안 되고 부산은 특히 안 돼. 왜 부산은 운전을 최상위로 꼽는 거야? 티니지도 하면서. 안 돼. 지하철 타고 거기 잘 돼 있어. 지하철 잘 돼 있어. 아니면 어디 빨리 가야 되면 택시 타. 아 좌회전. 그럼 이제 하이웨이 타러 가거든. 아 여기도 느낌 있다. 여기 세라믹. 우와 여기 설레잖아.